알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가 그러면 대웅전 안에 모셔져 있는 삼존불, 그리고 그 삼존불 속에서 근래 이제 발견했던 이 복장 유물 중에서도 복장 유물이 많죠. 세 분의 이제 이 삼존불 속에서 각각 이 복장기가 출토가 됐고, 또뭐 삼존불뿐만 아니라 여기 시황불에서도 이제 복장 유물이 나오고 해서 복장기는 다양하게 송광사에 좀 갖춰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본존불, 석가열애불에서 나온 복장기를 하나 선택해서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뭐 약사열애불이나 아미타열애불의 복장기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본존불의 복장기하고 거의 같아요. 몇개 문구나 명칭만 좀 다를 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존불의 복장기만 읽어보면 나머지 두 복장기는 거의 같기 때문에 뭐 새로 읽을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주제로 송광사 불상 조상기에 이제 담긴 염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대웅전 삼전불 복장기를 한번 원문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4주제는 이 송광사하고 인연이 있었던 역대 많은 이 스님들이 계십니다. 그 스님들이 남긴 시문들이 있어요. 시나 글. 이를테면 운문이나 사문으로 되어 있는 다양한 이 글들이 남아 있는데, 그글 중에서 여러분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스님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무경당 자수 스님이란 분이 있어요. 지금 그 부도 승탑, 이 부도탑이 있는 곳에 이 자수 스님의 부도도 있습니다. 추계 유문 스님 바로 옆에. 추계 유문 스님이 스승이고 그 제자가 무경당 자수 스님인데 거의 나란히 이 부도가 지금 있죠. 그래서 이 무경당 자수 스님이 무경당 문고 또는 무경당 집이라고 하는 스님으로서 문집을 남긴 분입니다. 이렇게 역대 많은 송광사의 스님들이 거쳐갔지만 그 문집을 좀 반듯하게 낸 스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마 이 무경당 자수 스님의 무경당 집이 가장 좀 온전한 형태의 문지 이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경당 스님의 이 문집 속에서 몇 수의 시와 그리고 산문 한 편을 좀 발췌해서 읽으면 시간이 다 되리라고 봅니다. 뭐그 외에 이를테면 진묵 스님부터 시작해서 벽성 스님 그리고 이 천흥 스님 뭐 유문 스님 이렇게 송광사와 인연이 있는 또 많은 스님들의 시문이 덜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불교의 어떤 이론과 교리를 다루고 있는 책들도 있지만은 불교의 이론과 교리를 다루고 있는 것은 제 자신이 어려워서 제가 그쪽에는 문외한이어서 그 글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시와 기타 산문들 이것은 독해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서 몇 편을 뽑아가지고 오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디로 사라졌나? 갑자기? 아, 여기 있습니다. 자, 3주제 송광사 불상 조성기에 담긴 염원이라고 하는 이제 타이틀로 대웅전의 삼존불 복장기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늘 대웅전에 들어가면 마주하는 이 삼존불, 석가열의 이 아미타, 그다음에 약사열의,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저 인터넷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제가 찍은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올려놓은 거예요. 올려놓은 분이 이 중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허락도 안 받고 제가 인터넷에서 퍼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세 분의 부처님이 계시고 사이에 이렇게 또뭐 전패라고 해서, 이를테면 이 인조대왕, 그리고 인조대왕의 부인, 그리고 그 아들, 세자의 이제 만수 무강을 추권하는 이 전패가 지금 놓여 있다고 하죠. 자, 어쨌든 간에 이 불상 속에서 이제 복장 유물이 나오는 거죠. 지금 오늘 읽으려고 하는 복장기는 바로 이 복장에서 나온 기록이 되겠습니다. 왜이 불상을 조성하게 됐나? 그리고 이 불상 조성에 참여한 많은 이 스님들이나 기타 대중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불상이 언제 조성이 되었는지 그 정확한 연도와 달, 그리고 날까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부분에는 이 불상을 조성하는 이 공덕으로 뭔가 염원하고 축원하는 그런 글이 좀 짤막하게 또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이런 글들은 이 복장 속에 후령통이라고 하는 복장 유물을 이렇게 넘는 함이 있어요. 후령통. 이렇게 좀 제가 그다음에 보실까요? 아마 이 후령통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처음으로 듣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자, 이게 지금 후령통이에요. 하나하나가. 그래서 세 개의 지금 후령통이 지금 보이죠. 그리고 그 후령통에서 나온 불상 조성기는 이제 한자로 써서 두루마리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넣죠. 그래서 이 속에는 물론 이 후령통은 이렇게 이제 금 색깔로 뭐 청동이라든가 거기에다가 금 색깔을 입혀서 만들기도 하고 또 나무로 또 만들기도 하고 또 도자기로 만들기도 하고 금색을 입히기도 하고 은색을 입히기도 하고 이 후령통의 형태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원통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또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후령통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고 이를테면 여기 밑에 쪽에다가 이렇게 담고 그 위에 뚜껑을 왜 왔다 왔다죠? 그리고 위에 이렇게 손잡이처럼 이렇게 이를테면 공기가 드나끓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이렇게 뭘 박아놨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무슨 그 이렇게 손으로 잡고 흔드는 종처럼 방울처럼도 보이고 그렇죠. 뭐이 속에는 이렇게 불교 경전도 두루마리 형태라고 이렇게 집어넣기도 하고 불상 조성기도 넣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칠보 뭐 보옥을 넣기도 하고 뭐 곡식도 넣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처님 뱃속에다가 뭐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 머리 쪽에다 넣었다고 그래요. 두상 쪽에다가 이 후령통을 넣었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복장 쪽으로 뱃속에다가 이렇게 안치를 시켜서 흙으로 빚은 부처님상, 나무로 빚은 조각한 부처님상, 또뭐 청동이나 쇠로 만든 부처님상에
좀 더 영험함과 이를테면 그 속에 경전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마치 부처님이 경전을 갖다가 설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도들이 바라볼 수 있겠죠. 단순한 나무나 쇳덩어리가 아니라 정말 부처님이 설법하는 그런 그 어떤 영험한 모습으로 이 부처님 상을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후룡통을 넣어서 더 어떤 신격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이 우리나라 불교사로 보면은 대개 이제 고려 중기에서 후기부터 이런 후룡통, 복장 유물을 넣는 그런 풍습이 일반화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조선조까지 이어져서 계속 이런 복장 유물을 넣는 그런 풍조는 지속이 되어 왔죠. 예. 좀 송광사에서 나온 이 복장 유물 후룡통은 지금 어디, 지금 금산사에 있나요? 아, 이제 지금 현재 있습니까? 예, 예. 앞으로 이 후룡통이나 이런 복장 유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무슨 송광사 자체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나요? 아, 예. 성보 박물관. 예. 앞으로 성보 박물관이 만들어지고 전시가 되면 여러분도 이 후룡통이나 이 복장기 이런 거 원본을 직접 이제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사진으로 올라와 있는 것만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 조성기에 이 앞부분에 언제 조성했는지 연도가 나와 있고요,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이를테면 석가열의 불을 만드는데 크게 시주한 사람, 그 다음에 약사열의 아미타열의 불을 조성하는데 대시주, 큰 시주를 한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쭉. 그래서 서두는 조성한 연도와 시주하신 분의 이 명단이 목록으로 쭉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불상 조성기의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모습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이렇게 쭉 지금 이렇게 명단이 나오죠. 명단이 엄청 깁니다. 그냥. 여기까지 명단이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다가 염원을 담은 거예요. 이 불상을 조성한 공덕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과 염원, 이것을 담아가지고 이 불상의 복장에다 넣은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명단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첫 줄에가 각성스님이 벽암대사 각성스님, 이를테면 송광사를 개창을 하고 모셔온 스님 있죠. 모셔와서 화엄법회를 오랫동안 열고 대중들을 갖다가 이렇게 지도했던, 그리고 사찰의 여러 가지 의례나 규범을 정립했던 그 각성스님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초기에 이 송광사를 개창하는데 힘을 보탠 주요 인물들, 주요 스님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것은 우리가 이 개창비를 통해서도 이 살펴본 바, 뭐 응호 스님이라든가 또 누굽니까, 승명 스님, 뭐 덕님, 득순, 뭐 홍신, 뭐 이런 스님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천흥 스님, 뭐 이런 분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좀 기억할 만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쪽에서 이 비문을 보면서 또 상냥문을 보면서 보았던 그런 스님들의 이름도
이 속에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이 복장기, 불상조성기의 원본을 우리가 이제 보았던 것처럼 원본은 전부 다 한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뭐 인명의 목록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고 이제 뒷부분의 염원 부분만 조금 해석을 하면은 이해가 가능한 그런 조성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숭정 14년이자 숭덕 6년인 신사년 6월 29일에 불상을 조성할 때 시주한 사람의 목록, 이게 이제 제목이에요. 이 불상 조성기의 제목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보시면 재미있는 게 이 숭정 14년 그리고 숭덕 6년 이렇게 지금 중국의 연호를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숭정은 중국 명나라의 연호죠.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의종 황제의 연호가 이제 숭정이고, 자, 그 다음에 숭덕은 청나라 세종의 연호, 청나라 태종의 연호죠. 일테면 병자 호란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삼전도의 굴욕을 일으켰던, 또 인조 임금에게 항복을 받아냈던 그 청나라의 황제가 청태종 아닙니까? 그 청태종의 연호가 숭덕이에요. 청태종이 황제에 등극한 이후 6년째인 이런 표현이죠. 의종 황제가 명나라 황제, 마지막 황제로 등극한 14년째이자 청나라 태종이 왕위에 등극한 6년째인 신사년, 이게 이제 서기로 환산하면 1641년이고 인조 임금 15년, 41년이니까 인조 5년이 아닌데요. 제가 5자는 그 착각을 했네요. 인조 5년이 아닙니다. 인조 임금이 1623년에 개해 반정을 일으켜서 왕위에 등극을 했으니까 1623년하고 1641년 하면은 인조 몇 년이 됩니까? 19년인가요? 18년. 뭐 그 정도 되네요. 인조 5년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인조 5년이 아니에요. 수정해야 됩니다. 6월 29일에 6월 29일 629에, 물론 이것은 음력입니다. 양력은 아니고 음력 629에 불상을 조성을 하고 남긴 목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석가 여례부를 조성하는데 대시주, 크게 시주한 사람, 좀 돈을 많이 냈다는 거죠. 시중을 많이 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이 첨지 품계를 가지고 있었던 김어린이란 사람, 김어린의 부부. 원문에는 양주라고 나와요. 두냥자에다가 주인주 해서 양주라고 나오는데, 양주는 안주인과 바깥주인 두 사람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를 지칭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김어린 부부가 대시주였고, 그리고 이 석가여례부를 만드는데 공양대시주는 동지 벼슬을 했던 박연손 부부다. 이렇게 이제 목록을 지금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여례부의 대시주는 김첨복 부부고, 공양대시주는 이연희 부부다. 아미타 여례부의 대시주는 김한남 부부고, 공양대시주는
강인국 부부다.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고요. 자, 그 안에 복장 유물 중에 경전이 들어갑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복장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복장경을 넣을 때 대시주는 문동계란 사람의 이제 부부고요. 또 복장경의 대시주는 김익강 부부, 김성남 부부, 그 다음에 비구승, 수안, 승보, 의철, 뭐 신학, 이릉, 이런 그 스님들이 복장경을 넣는데 크게 시주 한 분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장에서 나온 경전은 제가 듣기로는 묘법 연화경이 들어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도 잘 뭐 보존이 되어 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묘법 연화경이 그대로 잘 보관이 되어 있죠? 예, 예.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불공 시주는 뭐 정송복 부부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때 이제 불상을 조성할 때 이제 법회를 개최를 일정 기간 법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화엄 법회를 일정 기간 개최를 하고 나서 수희 동참한 사람들 기쁘게 이렇게 시주하거나 연화한 비구승들을 적어 놓았어요. 연화란 말은 어떤 불사를 경영할 때 인연이 될 만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모으고 교화하는 그런 일을 맡은 스님을 연화승이라고 얘기하죠. 그야말로 인연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고 교화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연화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요. 그래서 조선조에 보면은 어떤 불사를 할 때 임시로 사찰 안에다가 기구를 만드는데 그 임시 기구의 기구를 갖다가 연화소 장소 소자를 써서 연화소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를테면 어떤 대웅전을 갖다가 중건하는 불사를 일으킨다. 그러면 연화소에 모여서 스님들이 회의도 하고 또 책임을 다 나누어서 소임을 다 나누어서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일도 추진하는 진행하는 그런 장소를 갖다가 연화소라고 부릅니다. 뭐 지금도 그런 용어를 쓸 수 있겠죠. 불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제 여기 각성 스님 그 당시에 뭐 지리산 또는 뭐 무주 적상산 쪽에 주석하고 계셨던 조선 최고의 그 당시에 스님이었던 이 벽암대사 이 각성 스님을 송광사에 이제 개창한 뒤에 모시고 와서 여러 가지 규범과 의례 이런 것을 정립을 하는데 체계화 시키는데 이 스님을 모셔오죠. 그래서 이 스님 이름을 지금 이렇게 보운 천교 원조 국일 도대선사 이게 나라에서 이 스님에게 부여한 호칭이 이렇게 길어요. 그냥 이거 호칭도 애우려면 힘들어 그냥. 에?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보운 천교 원조 국일 도대선사 줄여서 국일 대선사라고 이제 부르죠. 그래서 이분의 국일 대선사 이걸 기념해서 국일암이라고 하는 암자도 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갖다가 대공덕주라고 표기를 하고 첫 번째에다가 이제 배치를 했죠. 이분을 모셔옴으로 해서 이제 송광사는 우리나라 사찰에서 그 격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 삭격을 올린다,
사찰의 격조를 올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사찰을 개창하고 큰 스님, 우리나라의 최고의 스님을 모셔와서 화엄 법회를 열고 불상을 조성하고 하면은 이 사격이 금방 올라가죠. 그걸 이제 기획을 한 거죠. 이게 스님들이. 그래서 여러 명의 스님들이 가서 이 스님을 모셔와가지고 법회를 열고 불상도 조성하고 이랬던 거죠. 근데 이 불상을 조성하고 점안식을 하는데 그 점안을 뭐 진묵대사 일옥 스님이 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실제로 했는지 어쩐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안 봐서. 진묵대사가 이 불상에 점안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뭐 다른 기록에는 증명을 맡았다라고도 돼 있는데 실제 이 불상 조성기에 증명을 맡은 분은 일옥 스님이 아니라 진묵대사가 아니라 누굽니까 이게? 바로 홍인 스님. 네. 이건 어디서 나온 설인지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보면 점안식을 하고 증명을 맡은 분이 증명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증명이란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불상이 경전의 법식에 알맞게 제작이 되었는지 이 불상 제작의 총 책임 감독을 맡은 사람을 증명스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증명스님을 진묵대사 일옥스님이 맡았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점안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 기록에는 증명스님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인스님으로. 이건 어떤 기록하고는 잘 안 맞죠. 설하고 기록하고는 좀 배치가 됩니다. 좀 더 고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위에 노덕 스님으로 각혜 스님이 있고 증명 스님으로 홍인이 있고 뭐 지전 스님으로 극겸이 있고 이런 용어들 지전, 증명, 노덕 이런 용어들은 이제 사찰에서는 좀 그 흔히 쓰이겠지만 일반 대중들은 좀 쉽게 알 수 없는 그런 용어들이죠. 뭐 지전이라고 하는 스님은 뭐 법당을 청소하고 등불을 달고 향을 공양하는 그런 소임을 맡은 스님을 뭐 지전 스님이라고 부른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화원. 화원은 이제 그림을 그린 불상을 조성하기 위해서 뭐 스케치를 하고 그림을 그린 그런 스님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원 스님으로 해서 청원 스님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견우, 뭐 해원 이 스님까지 화원 스님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직임이, 소임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연화, 연화승이라고 이제 앞쪽에서 제가 한번 설명했습니다만은, 연화승으로 해서 뭐 도운 스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종, 그리고 천이 스님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주지승이 나오네요. 이 불상을 조성할 때 이 송광사의 주지승은 응호 스님이었습니다. 응호. 이 응호 스님이 바로 개창비. 개창비를 세울 때도 첫 번째로 나온 스님이 응호 스님이에요. 주지승을 제일 앞에다 넣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집사는 득순 스님. 개창비에도 나오는 스님입니다. 득순. 뭐 불가에서도 집사란 용어를 썼던 것 같아요. 집사. 집사는 여러 가지 불사를 갖다가 집행하는 스님이 이제 집사일 텐데요. 주지 밑에 주지를 보좌해서 보필해서 여러 가지 불사의
뭐 소요되는 뭐 예산이라든가 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제로 집행하는 그런 소임을 맡은 스님이 집사 스님인데 득순 스님이 맡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사란 용어는 원래 유가에서 사용을 하죠. 유가에서 좀 고관 대자 또는 어떤 유명한 선생, 스승 밑에서 보좌하는, 일단 먹도 갈고 심부름도 하고 편지도 전하고 뭐 이런 그 시중을 드는 사람을 갖다가 원래 집사라고 부르는데 사찰에서도 집사란 용어를 유가에서 차용해가지고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찰에 쓰이는 용어들이 유교에서 갖다 쓰는 용어가 많아요. 사실은. 불교 경전을 해석할 때도 유교 경전이나 도교 경전에서 차용해가지고 산스크리트어나 이 팔리어를 갖다가 번역하는 그런 용어도 많고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격이불교라고 얘기하는데 인도 불경에 나오는 중요한 그 용어들을 한문으로 옮기는데 새로운 용어를 창안에서 옮기기보다는 중국 사람들이 익숙한 그런 유교 경전이나 도교 경전에서 비슷한 그 용어,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그 용어들을 차용해 가지고 이렇게 번역하는 이런 불교를 갖다가 격의 불교라고 얘기합니다. 격의 불교. 그래서 초기에 뭐 유식하고 관련된 뭐 어떤 경전이라든지 뭐 대승 경전 이런 내용을 보면은 유교의 용어라든가 불교의 도교의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하죠. 나중에 이제 현장 스님이 당나라 때 직접 인도에 가서 거기에서 이 산스크리트어나 이 팔리어를 공부하고 인도의 언어를 그대로 이제 한자로 바꾸는 그런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당나라 때 와서 그게 이루어지고요.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대개 이제 격이불교로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좀 불교의 이제 산스크리트에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위진 남북조 시대에 격이불교로 번역된 경전을 읽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축약에서 중국 사람들이 알기 쉽도록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아서 훨씬 읽기가 쉬워요. 현장 스님 번역본을 보면 이제 팔리어나 이 산스크리트에 이를테면 명사, 동사, 뭐 형용사 이런 것을 전부 다 한자 하나하나 다 대조해서 바꾸기 때문에 훨씬 어려워요. 문장이 더 길고 난삽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번역이 됩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때 불교 경전 이렇게 강독을 수업이 있어요. 그 하다 보면은 유진남북조 시대, 격이불교 시대의 불교 경전, 번역 경전이 훨씬 좀 이해하기 쉽다. 그런 그 느낌을 받았는데, 물론 산스크리트의 밝은 분들은 현장 법사의 이제 번역본이 훨씬 더 읽기 쉬울 수도 있겠죠. 예. 그 여담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뭐 도감, 지사, 뭐 삼강. 이 직입 사찰에 불상 조성하는데 소임 중에 삼강이라고 하는 소임도 있어요. 삼강은 우리가 삼강오륜 할때 유교의 삼강오륜 얼른 떠오르잖아요. 석삼자에다가 별이강자 써가지고 삼강 소임을 맡은 스님이 덕명 스님과 일진 스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또 삼강은 사찰의 관리와 운영의 임무를 맡은 세 가지 승직을 갖다가 이 삼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것도 이제 유교 용어를 차용해서 똑같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지금 사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강. 그 다음에 화불화주.
극률 스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화 스님까지 명단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서기를 맡은 스님, 위에서 이 화불화주의 어떤 스님이 보냐면 덕림 스님이 보이네요. 이 덕림. 제가 전 시간에도 상영문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고, 그전에도 얘기했는데, 이 덕림 스님의 이 림자가, 여기는 수풀 림자로 되어 있어요. 제가 전 시간에 구슬옥이 들어가는 이 수풀림, 옥돌 림자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게시판에 설명문. 근데 이 스님은 조금 애매해요. 구슬 림자로 쓰인 것도 있고, 여기처럼 이 수풀림자로 쓰인 것도 있고 그래요. 이 송광사에 현재 남아있는 기록 자료에 보니까 이 스님은 왔다 갔다 해요. 예? 옥돌림자로 쓰기도 하고 수풀림자로 쓰기도 해서 이 스님은 옥돌림자로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제가 좀 강하게 하기가 좀 어려운 스님입니다. 좀그 보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서기를 맡은 스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천흥 스님도 보이죠. 천흥 스님은 벽암대사 각성 스님의 제자로 그 개창 비문을 신익성에게 받으러 갔던 그 스님이 바로 이 천흥 스님이죠. 천흥 스님. 이분의 이제 호는 백곡, 그 백곡 천흥 스님이라고 하는데, 이분도 그 상당히 시문에 당시에 능했던 그런 스님으로 시문집을 남길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그런 스님입니다. 자, 끝에 보시면은 불상 대화사 해서 승명 스님. 개창 비명에 나오는 그 승명 스님이 여기에도 보입니다. 그래서 불상을 조성할 때큰 역할을 했던 스님이 바로 이 승명 스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연도와 불상을 조성한 연도와 불상 조성에 관여한 그런 시주를 하신 분과 스님들, 비구승들. 여기에는 그 비구니 스님은 이름이 잘안 보입니다. 다 비구승들이 참여한 것으로 보여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짤막하게 염원을 담았는데 그 염원을 담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 한문, 원문을 한번 짤막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부터 이제 염원을 담은 부분인데, 한번 원문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글자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자, 2차 조상 공덕. 물론 여기 원본에는 뭐 이렇게 구두점이 찍혀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번역하면서 찍어본 겁니다. 이 불상 조성기의 이 염원 부분은 아직 번역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본 겁니다. 짤막해서요. 그래서 2차 조성 공덕으로 봉위 주상 전하 수 만세, 왕비 전하 수 제년, 세자 저하 수 천축, 속환 봉국, 봉림 대군 증수복 여귀 항국, 제궁 종실 각 안녕,
문무, 백묘, 진, 충량. 그 다음에 선왕, 선우, 조종, 열위, 선가, 여, 각각, 선망, 부모, 열명, 영가, 전망, 장졸 등 구생, 정찰, 친견, 재불, 연우, 원, 무변, 법계, 유식, 함령, 송리, 고해, 경등, 불지, 역위, 기신, 현증, 복수, 당생, 정역, 보도, 중생, 함증, 무생지, 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데요. 해석을 하면, 자, 여러분 그 앞쪽에 이제 와서 해석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자, 2차 조성, 조상불공. 아, 이렇게 조상이란 말은 불상을 조성한단 말이에요. 불상, 삼존불, 이 불상을 조성한, 지금 삼존불은 흙, 진흙을 빚어가지고 만든 불상이죠. 이걸 소조불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무나 뭐 철불이 아니라 목불이나 철불이 아니라 흙으로 만든 빚어서 만든 부처님 상이어서 소조불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불상을 조성한 공덕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희한하게도 자 주상전하 수만세 그랬어요. 이때 주상전하는 인조임금이죠. 인조임금인 주상전하. 주상전하의 수만세란 말은 만수, 무강. 인조임금의 만수, 무강과 그 부인인 왕비전하의 수재년. 재년이란 말은 주상전하처럼 만수, 무강하라는 거예요. 수재년이란 말은. 제자가 가진할 제자, 여는 나이. 수는 장수할 수. 주상전하처럼 해로 하면서 장수하시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수재년이란 말은. 왕비전하도 만수무강 하시었고,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세자저하 수천세 그랬어요. 이 당시 세자저하는 소현세자죠. 근데 이때, 1641년은 1636년 12월에 병자호란이 발발하고 그 이듬해 1637년 1월에 인조임금이 남한산성에서 항복을 하죠. 그래서 삼존도에 가서 굴욕적인 군신의 예를 갖추어서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땅바닥에다가 찧어서 군신의 예를 갖추는 치욕적인 그런 예를 갖추죠. 그래서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삼존 구골이라고. 그리고 그 삼존도 비를 또 세우죠. 그리고 나서 세자하고 그 아우였던 봉림대군을 갖다가 청나라로 압송을 해갑니다. 물론 척화에 앞장섰던 조선의 신하들도 함께 잡아가죠. 그래서 청나라 심양 감옥에다가 가두고 또 세자하고 이제 봉림대군을 유폐시켜서 조선으로 하여금 항복한 이후에 청나라에게 계속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종의 정치적인 술책이죠, 그게. 그래서 청나라 심양에 끌려가가지고 돌아오지 못하는, 환국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안타까워서 염원을 담은 거죠. 그래서 세자 제하도 수천추. 자, 왕이나 왕비는 수만세.
세자 저하는 수천천추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세, 왕은 만세. 세자 저하도 천년토록 장수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속환 본국이죠. 속히 본국으로 돌아 송환되기를 염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우였던 복림대군도 정수복, 복수이, 수복을 더하고, 더 복을 받고 장수하고, 여기 황구, 또한 황구하기를 염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으로 들어와가지고, 제궁 종실 각안녕. 조정의 왕실의 여러 궁, 왕궁과 종친들, 여러 왕궁과 종친들 또한 각각 안녕하고, 안녕하기를 기원하고, 또 문무 백묘 진충량이죠. 문신이나 무신이나, 모두 충신이고, 양장, 양신. 그러니까 문관은 충신, 뭐 무관은 양장, 훌륭한 장수가 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기원합니다. 선왕, 선후, 조종, 열이, 선가 그랬어요. 선왕은 돌아가신 왕들, 선후는 돌아가신 왕비들, 왕후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조종이란 말은 역대, 그러니까 역대 왕실에 돌아가신 왕들이나 왕후들의 선가, 열이선가란 말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영가라고 표현하고 왕이나 왕비는 선가라고 표현했네요. 신선이 된 분들, 결국 다 죽은 분들이에요, 그냥. 선가와 각각 선망 부모 10명 영가 그랬어요. 또 각각 먼저 돌아가신 부모들의 영가. 그리고 또 하나 빈 게 뭡니까? 전망 장졸 등 그랬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장수와 병졸들까지도 기원을 하고 있네요. 등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구생정찰이에요. 구는 모두 구자예요. 함께 구자입니다. 모두 정찰해서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 다시 정찰해서, 정찰이란 말은 맑을 정자에다가 이 사찰 찰자죠. 맑고 깨끗한 청정한 사찰을 갖다가 정찰이라고 그래요. 결국 이 송광사, 이제 막 개창한 이 청정한 도량, 청정한 사찰인 이 송광사에 다시 나서 이런 표현이에요. 이분들이, 영가들이 모두 이 청정한 사찰에 나서 친견 제불, 친히 제불들을 뵙고, 제불들은 누구겠어요? 삼존부를 얘기하죠. 이 박조성한 이 삼존분들을 뵙고, 이런 표현이에요. 친견하고, 친견한 뒤에 원 무변법계 유식함령. 자 무변법계, 자 끝이 없이 광대한 이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갖다가 무변법계라고 하죠. 이 무변광대한 이 세계에 유식함령이에요. 의식이 있는 모든 생물들, 모든 백성들, 모든 인간들을 함령이라고 하죠. 자, 속리 고해, 속히 고해, 고해에서 떠나라는 거죠. 고해에서 벗어나가지고, 또는 고해를 여의고, 뭐 이런 표현입니다. 속히 여의고. 경등불지 그랬어요. 경자도 빠르게 이런 표현이에요. 지름길로. 이런 표현입니다. 이 경자가 지름길 경자예요. 돌고 돌아서 가지 말고 지름길로 가라는 거예요. 지름길로 불지에 오르기를. 불지란 말은 저 피안을 갖다가 불지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계신 저 피안의 세계로 가라는 거죠.
오르라는 거예요. 뭐를 타고? 배를 타고. 속히 고해에서 벗어나가지고 저 부처님이 계시는 피안으로 지름길로 올라가서, 그런 표현. 올라가기를 기원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원자가 있죠. 원할 원자가 있습니다. 기원을 하고 염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역위 기신. 이제 이 불사에 다 동참한 사람들. 이걸 기신, 자기 자신. 또한 내 자신을 위해서도, 이런 표현이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지금 살아있는 스님들, 크게 시주하신 분들, 공양하신 분들, 이런 분들, 현재 살아있는 분들을 또 염원을 해야 되죠. 축복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걸 하는 겁니다. 여귀 귀신, 또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현증 복수, 현세에서 복수, 복락과 장수를 더하고 당생 정역, 마땅히 정역, 청정한 지역에서 나아가지고 보도 중생, 널리 중생들을 제도함으로 해서 함증 무생지원이라 그랬어요. 다 함자. 이 함자는 다 함자, 모두 함자예요. 증은 증득한다고 하는 이 증자죠. 그리고 무생, 무생이란 말은 생사에서 벗어난, 생사에서 벗어난 그런 세계, 생사에서 더 이상 생사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는 그러한 삶을 다 증득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이런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염원을 담아가지고 이제 불상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 기록을 넣어가지고 복장에다가 이렇게 안치를 시킨 건데, 이게 이제 근래에 우리나라 사찰에서 이 복장 유물을 갖다가 이렇게 끄집어내서 뭐가 들었나, 이것을 자꾸 들여다보고 그것을 또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뭐 이런 하나의 이제 흐름이 있어서 이걸 꺼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꺼낼 수 없다면 이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신비 속에 감춰져 있어야 될 이 복장기를 우리는 끄집어냈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벼감대사 각성 스님이 남한산성을 승군을 이끌고 의병에 참여했던 분이고, 그래서 인조 임금으로부터 굉장히 그 신망을 받았던 당대 우리나라 최고의 스님이고, 또 나중에 남한산성을 보수하고 축성하는데 승군들을 데리고 가서 축성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 팔도 도 총섭으로서 모든 스님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지위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모셔와서 사격을 높이고 불상을 조성하는데 대공덕주로서 그 스님에게 소임을 맡겼기 때문에 이 스님의 입장에서 이 속에다가 염원을 담는다면 뭘 담았을까? 우리가 좀 추측이 가능하죠. 왜? 이거 뭐 인조 임금이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를 했는지 그것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아마도 이 각성 스님이 불상을 조성하고, 그래서 왕과 왕비, 세자와 그 대군,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병자호란을 겪은 이후에 어려운 국난을 겪은 이후에 우리 국가와 왕실의 그 어려운 상황을 보고 좀 속히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
평화롭고 빨리 안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간절했기 때문에 이 불상 속에 조성기에다가 그런 생각을 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삼존불 옆에다가 이렇게 왕과 왕비와 세자의 전패도 세워서 이렇게 만수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염원 부분만 좀 한번 제가 소리내서 한번 읽고 요 조성기는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사를 조성한 공덕으로 삼가 주상전하의 만수와 왕비전하의 만수를 빌고 세자저하의 천수와 봉국으로 빠른 송환을 빌며 봉임대군의 수복이 더하고 또한 봉국으로 송환되길 바라나이다. 또한 여러 궁전의 종실이 각각 안녕하고 문무백관들이 다 충신이요 양신이기를 바라나이다. 역대 조정의 선왕과 선후들의 선가와 각각 선망 부모들의 영가와 전쟁터에서 죽은 장졸 등이 모두 정찰에 나서 친히 제불들을 뵙기를 바라나이다. 그런 뒤에 무병광대한 이 법계에 의식을 갖춘 사람들이 속히 고해를 떠나 불지에 오르길 바라며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현생에서 수복을 더하고 청정한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중생을 널리 제도하여 다 무생의 소원을 증득하길 바라나이다. 이렇게 이제 염원을 담은 겁니다.